다행히 호흡을 억지로 1년간 겨우 해왔는데 재미를 느끼게 된건다 직공님 덕입니다. 아유, 말씀 감사합니다. 꾸준히 하시면 이렇게 맛이 나요. 맛을 모를 때, 체험이 없다 보니까 뭔 맛을 모르겠는데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잖아요. 제가 돌리를 배울 때 정말 하기 싫었어요. 순전히 돈 때문에. 어디를 오래 다니긴 수행을 해야 되니까 다니기 싫고, 근데 아버지 석공장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지루해요. 돌 파고 있는 게 막, 돌가루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, 이렇게 막 마스크 써야 되고, 온몸에 이렇게 돌가루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,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할 때, 그때는 진짜 돌 파는 맛을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즐겨 팝니다. 남들이 모르는 맛을 알죠. 그 몰입감이나 뭔가 공예, 석공이잖아요. 공예를 할때 느끼는 그 어떤 그 예술가들의 어떤 희열이나 이런 게, 순전히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, 뭔가 저도 벌이를 해야, 나이가 들어가는데 벌이를 해야 수행도 이어갈 것 같아서 했는데, 지금은, 네, 오히려 아버지가 내년에 이제 윤달을 마지막으로 그만두신다는데, 오히려 약간 서운하죠. 한 20년 가까이 해왔으니까, 돌리를. 한때는 그 어떤 공부를 할수 있게 해주는 어떤 수단이었고, 지금은 제가 즐겨서 합니다, 그냥, 돌리도. 맛을 아니까. 그좀그 되게 몰입될 때는 아까, 무아지경에서 이렇게 돌을 팔 때가 있어요. 예.